친아버 집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야외 촬영이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추운 이런 날은 원래 집에서 입을 때 또 귤 까먹어야 되는데 엄청 비 소리 들으면서 불 안 켜고 근데 어제 내일 진짜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출근을 했어가지고 그냥 바로 기절했어요. 역시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아침에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되게 타로 보게 생겼잖아요. 제가 타로를 봐도 다들이 좀 넉넉하죠. 오세요. 제가 정한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12에서 아니다 10에서부터 15까지 12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런 그림을 제가 해석해봤을 때는요, 우선 날씨가 화창하죠? 흑백인데도 화창한 모습이 나와있고, 그리고 지금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남자 두 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은 한 조금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또 나의 연인은 없는 그런 일에 기진맥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동료랑도 되게 잘 맞고 그런 것 같네요. 그치만 이제 나의 사랑, 연인 이런 건 좀 몇 년 동안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분위기 있게 찍어주세요. 약간 이 창가가 보이는 거 뭔지 알죠? 비가 오니까 저의 나쁜 마음도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 다 씻겨 내려가고 착한 마음만 남아있는 기분, 깨끗하게 약간 정화가 되는 기분. 요즘 세상에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그때 제가 TMI 뉴스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점이 이렇게 3개 있는 걸.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약간 별자리 정도. 맞죠? 색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오늘의 주인공이 된 기분. 지금 머리 되게 예쁘죠? 맞아요. 전 이런 걸 좋아해요. 너무 추워. 아, 약간 성냥팔이 소년 같지 않나요? 성냥 사치도. 이제 비둘기 다 가고 까치가 왔네. 따뜻하다. 안 오고. 진짜 따뜻해. 너무 더워요 오늘. 진짜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진짜 이러다가 지고 혼났나? 아니 뭐 말도 이상해 지금. 너무 더워요. 드디어 밥을 먹다니. 근데 진짜 너무 배고파. 좀 약간 따뜻한 거 먹고 싶어요. 육개장 순두부찌개 이런 거. 이렇게 입고 가는 건 아니죠? 네? 무슨 생각하실까요? 이 한겨울에 쟤는 무슨... 어땠어요? 왠지 여기 잔디에서 찍은 거 잘 나왔을 거야. 녹이는 중에 젤리가 얼어서 좀 딱딱해서 아니 안 자려고 했는데 차에서 이제 안 자려고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절대 자면 안 돼. 술취 메이크업 했어요. 술취 안 메이크업. 끝이에요. 이거만 하면 끝나고 회사를 가는데 가야 되네요. 즐거워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개인 아버지 촬영을 끝냈습니다. 오늘 원래 8시에 끝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2시간이나 단축해서 6시에 끝났고 오늘 뭔가 처음으로 되게 진짜 많은 걸 입고 혼자 모든 걸 촬영하니까 좀 감회가 색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떨리기도 했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컸는데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촬영도 너무 재밌게 잘 했고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이번 촬영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촬영 때문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모습 기대해주세요. 바쁜 집에서 만나요. 안녕.